그런 진짜 분들이 이거 네.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. 자, 아니 요건 뭘까? 어머, 뭐가 이렇게 깊네요? 깊죠? 자, 아니 저는 요즘에 또 이 아삭이 고추가 너무 어머. 맛있어. 탁 씹으면 느낌 다르잖아요. 그, 자, 오늘 아삭! 아삭! 아삭이 고추 된장 무침. 요것도 사실 한정식집 같은 데 가면 네. 너무 정갈하게 맛있는 반찬이잖아요. 아, 그쵸, 그쵸. 특히 또 우리 지수님 제가 소문 들었어요. 고추 매니아. 고추 매니아시라고. 캡사이신 매니아시라고 제가 네. 여기까지 소문이 났더라고요. 자, 저희 실물도 바로 보여드릴게요. 네. 이 오아시스의 된장 고추 무침. 아우, 된장으로. 된장 고추 무침. 된장으로 무치기까지 했구나. 네네. 네. 와, 요거 같은 경우는 심지어 우리 콩으로 만든 된장이에요. 그렇죠? 뭐 고추부터 시작해서 이미 들어있는 콩부터가 다르고요. 와, 거기에 고추장, 고춧가루, 그리고 마무리는 통깨랑 아몬드를 솔솔솔솔솔솔 해서 그 약간 그 통깨 아몬드가 가져다주는 뭐랄까요. 그 건강한, 맞아요. 그 고소한 맛 있죠. 그러니까 되게 맛의 조화가 좋더라고요. 아, 밸런스. 그리고 이 아삭이 고추는 이름 네. 그대로 아삭해야 되는 거잖아요. 네네네. 근데 정말 딱 먹어보면 아삭해. 아삭해요. 왜냐면 100% 유기농이잖아요. 고추도. 그러니까요. 그냥 제가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. 요 된장도 여러분들 진짜 화학 조미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. 들려요? 어머. 아삭아삭. 하나만 더 먹어. 아우, 네, 역시 고추 매니아답습니다. 된장만으로 무친 게 아니라 고추장, 고춧가루가 살짝 들어갔어요. 아, 그래요? 너무 맛있어. 아우, 진짜. 여러분들 고추 매니아의 선택을 받은 아사히 고추입니다. 이 고추는 그런 거 있죠? 좀 깔끔한 반찬 원하시는 분들. 네.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. 어머. 그리고 하나만 더 먹어야지. 너무 맛있어요.